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희입니다. 저번 영상 23SS 맨스 패션 컬러 트렌드에 이어서 오늘은 23SS 맨스 패션 트렌드 아이템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. 컬러 트렌드 영상 안 보셨다고요? 보고 와줘. 기획하는데 오래 걸렸어. 자, 그럼 올해 SS 트렌드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이제부터는 23SS 트렌드 아이템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. 모든 아이템들, 모든 트렌드를 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이쁜, 제 취향 반영이니까 요 점은 참고해주세요. 자, 첫 번째는 봄버 자켓이었습니다. 작년 FW 시즌에는 에비에이터, 뭔가 항공 점퍼 느낌이 강했다면 요번에는 좀 더 클래식한 봄버 자켓 맛이에요. 심플 미니멀한 봄버 자켓에서부터 힙하고 오버사이즈 봄버 자켓까지, 아니면 캐주얼 대학생 느낌의 봄버, 바시티 자켓, 이렇게 로고 패치 붙여있는 요런 스타일들도 굉장히 예뻤으니까요. 구매하셨다면 재탕하셔도 되겠네요. 또 눈에 띄었던 아우터 트렌드라고 하면 펄럭이는 흐느적거리는 트렌치 코트. 밝은 컬러들이 트렌드 컬러였던 만큼 뭔가 로맨틱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패션 아이템이었어요. 라운지웨어지만 포멀한 듯한 느낌에 얹어주셔도 이쁘고, 캐주얼한 느낌에 얹어주셔도 이쁘고, SS진 남친 룩으로 활용하면 좋을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스포티함, 유틸리티한 감성의 파카류들이에요. 어찌 보면 시티보이 룩에서 고프코어 룩까지 함께 매칭되는 아이템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를 낼 수 있는 이 파카류들을 활용해서 SS진 다양하게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템을 항상 잘 활용하는 에르메스 컬렉션도 이뻤지만 토즈에서 저 묵직한 톤과 매칭해준 저 룩이 제일 이뻐 보였어요. 다음은 레이어링 베스트입니다. 앞서 보였던 팔카류와 마찬가지로 유틸리티한 감성을 주면서 옷장과 함께 섞여지면서 다양한 무드를 낼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인 것 같은데요. 미니멀하게도 캐주얼하게도 힙하게도 가능한 아이템이니만큼 지금 구매하셔가지고 FW 시즌 안에 레이어링 하다가 봄 시즌엔 겉으로 빼입는 거지. 다음은 바이커 모티브 자켓류들입니다. 쉽지 않은 트렌드일 수 있지만 힙한 룩을 즐기시는 분들께는 요 모티브도 한번 따라해보라고. 섹시한 힙함 어떠실까요? Stalkers. 자, 이제부터는 빠질 수 없는 니트 트렌드를 짚어보려고 하는데요. 제일 쉬운 니트 트렌드는 바로 청키 크루넥 니트 아닐까 싶어요. 얇은 니트가 아니라 살짝 도톰하고 짜임이 느껴지는 크루넥 니트. 심플하게 팬츠 위에 툭 얹어지거나 셔츠 위에 레이어링 됐는데 이쁘더라고. 루즈하면서 축축 늘어지는 실루엣이 포인트인 니트, 그리고 컬러가 포인트가 되는 니트, 혹은 짜임이 포인트가 되는 니트까지 다양하게 크루넥이 선보여졌으니까 하나 청키한 걸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은 V넥 is back. 그런데 말이죠, 해외 쇼들에서는 이 V넥을 너무 강조했어. 막 다 갖다 팠어. 루즈한 V넥 니트는 레트로한 감성도 낼 수 있고 프레피한 느낌도 낼 수 있거든요. 갖고 계신다면 냉큼 꺼내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렇게 훅 파진 거 말고. 아잇! 남사 시려워! 서윤이가 이해해줘. 자,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구매하셨던 니트를 다 입어도 된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다양한 카라 니트들이 캐주얼하게도 미니멀하게도 나왔고요. 하프 집업 니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희와 함께 쇼핑하셨던 구독자님들, 트렌드 쭉 이어지니까 쭉 꺼내 입으세요. 가디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, 여러분. 다양한 컬러감, 소재감, 기본 니트 가디건 스타일도, 요즘 핫템인 카라리스 가디건 스타일도, 카라가 달린 거, 집업이 있는 거, 혹은 아우터처럼 돼 있는 니트 가디건까지 다양한 니트 아우터들이 활용되니까요. 여러분, 쇼핑 더 안 해도 돼. 그냥 꺼내 입자. 추가적으로 니트의 짜임이나 텍스처감에 트렌드 요소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케이블 니트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시각적으로 포근한 느낌을 주는 케이블 짜임이 기본 니트와는 다른 포인트 요소를 줍니다. 뿐만 아니라 꼭 익숙한 케이블 니트가 아닌 이 짜임을 변화해서 다양한 니트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포인트 니트도 추천드릴게요. 다음은 모헤어 니트예요. 퐁숑퐁숑 헤어리한 특징이 있는 이 모헤어 니트도 로맨틱한 느낌을 주면서 활용이 되더라고요. 하지만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제 눈에 띈 트렌드의 요소는 바로 셔츠예요.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오버사이즈 셔츠들을 심플한 팬츠에 툭 어렵지 않게 코디해줬는데요. 바스락 종이 같은 질감의 크리스피한 셔츠들이 많이 봄 시즌 활용되더라고요. 그 외에도 체크 스트라이프 프린트 등 다양한 셔츠들이 보여졌으니까 집에 있는 체크 셔츠, 올 스트라이프 셔츠 그냥 꺼내 입으면 됩니다. 하지만 셔츠 트렌드를 보다가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 포인트 요소도 찾았습니다. 첫 번째는 헨리넥 차이나넥 셔츠들이에요. 아무래도 편한 옷, 라운지웨어가 SS 시즌 많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게 카라가 없는 이런 형태의 셔츠였나봐. 하지만 요거 호불호 있죠. 목 길이, 두께 이런 것 은근 타죠. 다음은 긴 기장감의 튜닉 셔츠들. 네, 많이 보여졌지만 네, 힘들죠. 길어 보이지 않죠.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헨리넥 그리고 요 튜닉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Stalkers.
2, 3, SS 시즌에도 와이드하고 루즈한 팬츠들이 많이 선보여졌는데요. FW 시즌보단 조금 플로우하다 흐르는 듯한 실루엣의 팬츠들이 많이 보여졌어요. 하지만 팬츠 구매에 대해선 트렌드를 꼭 따르라고 조언드리진 않습니다. 내 몸에 어울리는 핏이 짱이야. 그래도 눈여겨본 트렌드 요소가 있다면 카고 팬츠. 정말 아주 많은 브랜드에서 카고 팬츠들을 선보였는데 아무래도 카고 팬츠라는 게 활동적인 느낌을 주면서 유틸리티한 감성까지 주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. 소재감은 데님에서 나일론 팬츠, 면 팬츠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었고 미니멋 투 포켓, 그리고 포켓이 많은 것도 있더라고요. Stalkers. 쇼핑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트렌드 리포트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뭘 사면 좋을까 액세서리 요소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. 눈에 띄었던 거는 브라운 레더 액세서리들이에요. 벨트나 뭐 슈즈나 가방들. 아무래도 계속 브라운 컬러가 코어 컬러에 있기 때문에 그거랑 무난하게 어우러지는 저 브라운 액세서리들이 잘 활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다음 많이 보여졌던 액세서리템은 바로 타이예요.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타이룩을 보여줬는데 브랜드 특징마다 느껴지는 분위기도 달랐고 조금 생뚱맞게 캐주얼한 느낌에다가 격식 차이니까 타이를 탁 얹어주니까 이게 오묘하게 매력 있더라고요. 타이를 타이처럼 연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에 스카프처럼 두르기도 했어요. 다음은 슈즈 트렌드. 아무래도 제 취향이 반영되다 보니 제가 추천드리고 내가 이뻐 보였던 아이템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. 스웨이드 레저 슈즈들. 모카신 스타일에서 더비까지 다양하게 스웨이드가 딱 나와줬는데 그게 봄의 포근함과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. 겨울엔 따뜻해 보이지만 봄엔 또 포근해 보여. 약간 긴 양말 우그르게 신어주는 저 포인트 디테일도 살려서 활용하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스니커즈 트렌드를 보면 엄청 큰 스니커즈 트렌드랄 건 없었어요. 깔끔 미니멀 단정 스타일에는 핌솔 스타일의 캔버스와 혹은 코트와류가 많이 보여졌고 생각보다 많은 룩들에서 러너들이 보이더라고요. 요거 러너 조금 들어갔었는데 다시 나왔어. 확실히 봄 시즌 활동적인 느낌을 주려는 패션 브랜드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. 이어지는 활동적인 느낌의 트렌드는 요 등산화 스타일의 스니커즈에서도 많이 보였어요. 꼭 신발이 청키해지진 않아도 신발끌이 좀 많이 강조되는 슈즈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요런 등산화 느낌의 스타일 슈즈 뭔가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사도 됩니다. 나도 내 살로몬 뽕빼겠어. 다시 꺼내 들갔어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해외 쇼들을 보고 추려본 2023 SS 맨스 패션 트렌드 리포트를 보고 오셨는데요. 오늘 짚어드린 트렌드 요소는 제 취향 반영이 많이 되기도 했고 해외 쇼들을 보고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 아이템들이, 요소들이 한국 남자 패션 시장에 꼭 나올 거다, 정답이다, 이런 영상은 아닙니다. 전체적으로 엄청난 트렌드 아이템이 확고하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다채롭게 뭔가 활동적이면서 컬러풀해진 봄 시즌을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쵸? 물론 지금 겨울 쇼핑 한창이시겠지만 봄에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 많이 구매하시죠? 요 영상을 참고하셔서 미리 봄 트렌드에 맞는 쇼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요 트렌드 머리에 입력하고 여러분들께 항상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